근데 이종찬 같은 친밀정놈이 광복회장을 하면서 예, 윤석열 부역을 하는데 김구 선생님 살아계시다면 이종찬 이놈한테 뭐라고 하겠어. 이놈은 전두환 부역하고 윤석열 외놈 부역하고 그 며느리 인연이 예, 무슨 질병청장으로 보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인데 아 이거 아세요 잘들. 화이팅! 예. 아 지금 신밀정놈들이 외놈 밀정놈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예 대한민국을 이 외국에 팔아먹고 있는 이런 실정. 내가 하는 얘기는 김구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.